여러분, 아 이거 옛날 방식 하나. 그런 거 하지 마. 자, 여러분 저는 이태원에 지금 와 있는데요. 이태원에서 우리가 갈 공간은 바로 겨왕국 2 올라프 썸머하우스입니다. 두 번째 썸머하우스로 출발해 볼게요. 가자. 아, 이태원 너무 오랜만이다 진짜. 이 길인가요? 왜 이렇게 지금 눈으로만 봐도 언덕이 장난이 아닌데 지금 점점 공기가 희박해지고 있어. 빵! 여러분, 빵을 보시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원래 눈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있으면 훅 가는데. 삼청동에 있던 스모어 마켓은 윈터, 이태원에 있는 스모어 마켓은 썸머. 포즌 2, 그다음에 3세 이상 쓸 수 있는 피규어인데, 오, 디테일이 되게 예쁘다. 우리 밥 안 먹는 어린아이들 사주면은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조그만 거 여기 뭔가 해서 봤더니 퍼즐 있어요. 아, 다 맞춰진 거구나 퍼즐이. 퍼즐 맞추니까 오, 주인공들 다 나와 있고. 자, 이거 맞추는데도 몇 시간 걸리겠다 이거는 진짜. 아, 근데 색감이 지금 너무 예쁘네 진짜. 이거 올라프 한 마리 뭐지? 잡숴가세요. 프로즌 2라고 다 적혀 있는 디테일도 있고. 아, 이 상품도 되게 예쁘다. 이쪽에 있는 것들 이런 거 화장실에서 하나 갖다 놓으면 안 미끄러지는 건가? 삼청동이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겨울 왕국 2 제품들이 종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거기서 못 봤었던 이런 퍼즐들이 하나 둘 셋, 그리고 아까 저거는 봤었죠 우리, 굿즈들이라고 하는 이런 제품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자,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도 제품들이 있네. 핸드폰 되게 붙이는 건데, 너무 예쁜데 이거? 여러 개 종류가 있어요. 올라프도 있고, 안나와 엘사도 있고. 지금 저희가 있는 거는 이태원 썸머하우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삼청동 윈터하우스. 여기만 여름이야 지금. 나 이거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이렇게 들어오면 오른쪽에 작은 지금 여름으로 좀 꾸며진 테마 부스가 있는데, 올라프가 노란색이고 올라프가 앉아있고 지금 이런데. 아니,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눈사람이 되게 추운 곳에만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여름에 지금 다 녹으려고 작정하고 지금 여기 온 거잖아요. 층으로 가면은 이런 거 너무 깨알 같다 이거 되게. 여기는 진짜 삼청동이랑 완전 180도 다른 공간이에요. 진짜 거기는 정말 추운 겨울이 테마였다면은 지금 보시면은 초록. 아, 진짜 약간 동남아 휴양지에 와 있는 그런 거 인테리어를 재현을 해놨어요. 야. 자, 뷰를 보면은 국군 재정관리단 뷰가 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삼청동이랑 또 다른 느낌이에요. 여기 이태원만의 정말 그런 고밀조밀하고 넓지 않은 공간에서 이렇게 주는 디테일들이 굉장히 잘 구현이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3층도 한번 지금 보러 가볼게요. 이거네. 와. 아, 이런 숨은 공간이 있었네, 여기에도. 3층에 보면은 지금. 와, 루프탑이 나왔어. 여기, 아, 디즈니 프로즌 아까 삼청동에서 저희 봤었죠. 딱 앉아서 여자친구랑 또 와이프랑 또 같이 이렇게 좋다. 여러분 이쪽 한번 쫙 보면은 오후 정도 되면은 빛이 쫙 내려가면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여기도 이태원의 지금 겨울왕국 2 테마 카페 오면은 3층을 꼭 오셔야 돼요 여러분. 3층을 올라오셔서 앞에 정말 아무것도 막히지 않은 이 뷰를 보시는 게 하나의 정말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쪽도 보시면은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꾸며놨어요 지금. 너무 예쁘다. 여기가 포토존인 것 같은데. 와, 아까 삼청동에는 이 입체판이 없었는데 여기는 입체로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여기가 예전에 곰돌이 푸 그리고 토이스토리까지 테마 그 카페 자리가 있었던 곳이라서 그런지 구성들도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태원에 지금 와서 시그니처 메뉴가 있다고 해서 두 개를 주문해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솔티 구름 라떼, 그리고 하나가 썸머하우스 칵테일.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직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솔티 구름 라떼와 녹차 조합 초코를 주문했습니다. 한번 그래서 먹어볼게요. 뒤에서 지금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만들어주고 계신데. 한 번에요? 네, 이게 세 층이라서 같이 드셔보시려면 빨대보다는 이걸 드시는 게.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올라프가 약간 뒤집어져가지고 발만 나온 것 같아. 머리는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이게 올라프라고? 이게 여름에 올라프가 다 녹아서 이제 살신성인 정신으로 저희에게 맛있는 커피를 남겨주고 떠난 거죠. 아우, 초코맛. 아우,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스트라고 적혀있는 올라프 뭐였죠? 이거 제목이?
우리 때는 모래바닥이어서 태클도 마음대로 못했어. 모래 태클 잘못하면 파상풍 걸려가지고 병원 가야 되니까. 경치 좀 어떤 거 같아요? 주거뷰. 여기는 주거뷰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태원만의 그 느낌이 나요, 확실히. 이런 주택가 사이사이에 예쁜 건물들이 있고 공영주차장이 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은 좀 동선을 좀 미리 좀 살펴보시고 와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태원에 있는 겨울왕국2 브랜드 카페에 왔는데 1층부터 3층까지 모두 공간의 느낌이 다 달랐어요. 1층에는 이제 굿즈들, 겨울왕국 관련된 상품들이 되게 많았고, 2층에는 이제 편하게 우리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3층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루프탑으로 돼 있어서 또 여기서 자연광을 맞으면서 아이들과 같이 예쁜 사진 찍으면서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청동과 이태원, 이 두 다른 공간이 주는 이 컨셉에서 오는 매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꼭 한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신다면은 영화 개봉하기 전에 두 군데 다 두 군데 같이 가라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아, 그래요? 물론 시간이 없으신 분은 둘 중에 하나만 오셔도 되는 거고요. 저희는 강요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께 장난감이 있는 새로운 공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